이곳 대학살에 대한 영화를 왜곡된 시각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곳 대학살은 일본군이 1937년 당시 중국의 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인 약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인데 이 대학살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남경 대학살입니다. 남경 대학살 정답입니다. 남경 대학살, 난칭 대학살 맞히면서 6대 5가 됐습니다.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7단계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1300년대 영국에서 규정된 1인치의 기준은 이것 세 알의 길이. 5초 드립니다. 네. 자, 기회는 정윤숙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동점 만들지 문제 드립니다. 전라남도의 이곳은 시조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문학 장르인 가사문학의 탄생지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당시 문인들이 모여 시국과 문학을 논했다고 하는 정자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면항정과 시경정 그리고 송강정철이 삼인곡을 지었다는 송강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어디일까? 답은 담양입니다. 담양 정답입니다. 네,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7단계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립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1968년 반전 운동가들이 피가수스란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것. 5초 드립니다. 답은 네, 시간 됐습니다. 자, 이제 기회는 김태수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2단계 힌트까지 드립니다. 1300년대 영국에서 규정된 1인치의 기준은 이것 세 알의 길이. 규칙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두는 장기를 낮춰 이르는 말 이것 장기. 정답은 자갈입니다. 자갈 아닙니다. 예, 이제 기회는 다시 정윤숙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두 분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들을 순서인데 혹시 상금 많이 받으면 어떻게 쓰겠다고 용도를 정하셨나요? 이번에가 예. 그 시아버님 칠순이거든요. 예. 그 이제 계기로 해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중국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 중국 여행. 예. 예. 자, 과연 중국 여행의 꿈이 이루어질지. 자, 문제를 맞히면 파이널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자, 힌트 드립니다. 1968년 반전 운동가들이 피가수스란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것.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마법사 키르케는 사람을 이것으로 변신시킴. 답은 돼지입니다. 돼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윤숙 씨가 7대 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진경아, 순경아, 유경아, 사랑해. 아빠는 너희 셋,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상금 100% 획득에 퀴즈 영웅의 영예까지 얻는다. 숨막히는 돗자리, 기회는 세 번이다. 최소 2천만 원을 넘겨라. 최대 상금 6천만 원에 도전한다. 퀴즈 영웅으로 쫙! 퀴즈 영웅으로 변신은 무죄. 답은 담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머리할 땐 현란한 손놀림. 퀴즈는 현승의 실력.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윤숙 씨가 미용
명사 정윤수. 7대6. 오늘은 퀴즈 영웅을 연출한다. 파이널 라운드는 총 9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해서 풀고요. 문제를 맞힌 상금의 합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도전자가 가져갑니다. 그럼 첫 번째 제시어부터 골라주시죠. 농업입니다. 농업 500만 원 문제로 최후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것이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예다. 무엇일까? 과자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과자 봉지에 넣어 충전 포장하는 기체, 필라멘트를 보호하기 위해 타지 않는 기체인 이것을 전관에 넣어 이것을 이용해 만든 비료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됨. 답은 질소입니다. 질소 정답입니다. 네. 자, 출발이 좋습니다. 500만 원 문제를 맞히면서 산뜻한 출발을 하셨는데요. 정윤숙 씨 현재 1남 2녀의 어머니면서 광주에서 미용실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나오셨고 또 가족들이 준비하라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는데 목표한 대로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과연 남은 두 문제에서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자, 다음 제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글자. 글자. 천만 원 문제 드립니다. 최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 4개국을 이은 신흥 성장국으로 비스타가 급부상하고 있다. 비스타는 5개국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과 많은 인구,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와 함께 비스타에 속하는 두 나라는 어딜까? 답은 인도네시아. 자, 5초 드립니다. 베트남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은 베트남, 아이는 인도네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자, 이제 두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이제 남은 한 문제에서 500만 원 이상의 문제를 맞히면 그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 그 방송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한테 한마디 할게요. 저희 남편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또 이렇게 그 집안 살림을 애들한테 너무 많이 부담시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신 같이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지? 약속할게.